자, 일단 대표 유형을 좀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대표 유형 보시면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보아라. 그래서 적절한 거 찾아라. 자, 일단 가을 일이 가을 릴 됐어요. 여기 지금 이응 자리에 리을이 누가 봐도 리을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그냥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원래 맨 앞에 있는 이응은 뻥 뚫린 자리, 아무것도 없는 건데 거기에 지금 리을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개수가 하나 늘었잖아요. 당연히 얘는 첨가가 나타났겠죠, 첨가가. 그죠? 첨가가 나타났는데 자, 이걸 우리가 과정으로 풀어볼게요. 자, 원래 가을 일인데 가을과 일로 나눠지는 구조죠.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하여유유니까 니은이 첨가되면서 가을 닐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서 유음화가 일어나서 리을 리을로 발음되겠죠. 그래서 최종 발음이 가을 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니은이 첨가 현상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유음화. 유음화는 여러분 교체입니다. 교체 현상. 첨가와 교체가 일어났죠? 그러면 한 가지 유형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첨가와 교체라는 두 가지 유형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리을 첨가라는 건 없어요. 항상 니은이 먼저 첨가된 다음에 그 니은이 리을로 바뀌기 때문에 일단 첨가 뒤에 유음화, 교체까지 있는 걸로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텃마당 볼게요. 자, 텃마당은 자, 일단 터 밑에 있는 시옷을 대표음으로 고쳐볼까요? 그럼 디귿으로 바뀌겠죠? 자, 다시 디귿하고 미음이 만나면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겠죠? 텃마당 되겠죠. 자, 그러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뀐 거 음절에 끝소리 규칙이니까 교체고요. 그다음 디귿이 니은으로 비음화 됐죠. 그럼 비음화도 교체죠? 자, 교체가 두번 일어났죠. 그러면 2번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러분 좋은 위치가 같아진다. 위치가 같아지는 건 뭐죠, 지금? 보세요. 디귿이 시옷이 디귿으로 된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요거는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현상은 아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동화현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비음하는 동화현상은 맞아요. 자음동화에 비음하, 유음하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비음하, 유음하는 소리의 위치가 같아지는 게 아니라 소리 내는 방법이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위치가 같아지는 동화현상은 없고요. 방법이 같아지는 동화현상인 비음하가 일어났어요. 위치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음운 변동 전에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에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 했는데, 자, 전하고 후가 같으려면 교체만 일어나야 되고요. 개수 변화가 있으려면 뭐 첨가든, 축약이든, 뭐 탈락이든 일어나면 되겠죠? 자, 입학생 한번 해볼게요. 자, 입의 비읍과 학의 히읗이 만나면 피읍으로 축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팍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팍의 기역과 생의 시옷이 만나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서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팍생이 될 테니까요. 자, 먼저 축약 일어났고요. 거센 소리 되기.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일어났어요. 된소리 되기는 교체입니다. 얘는 지금 축약과 교체가 일어났어요. 축약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고요. 교체는 아무 변화 없죠. 결과적으로는 한 개가 줄어든 셈이 될 테니까 디귿이 음운 변동 전의 개수와 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맞습니다. 하나 줄었어요. 자, 리을요. 자, 흙먼지. 흙먼지는 일단 대표음이 리을 기역 겹받침이 나왔기 때문에 대표음으로 먼저 고쳐야 돼요. 자, 리을 기역의 대표음은 기역이죠. 흙먼지.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흙의 기역과 먼의 미음이 만나면서 비음화가 일어나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면서 흥먼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대표음으로 바뀌면서 하나가 리을이 없어진 자음군 단순화. 여러분 자음군 단순화는 뭐죠? 탈락. 그 다음에 흑의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일어났어요. 비음화는 교체죠. 자 그러면 음절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일곱 개 중 하나로 바뀌는 규칙이 적용된다. 지금 일곱 개 중 하나로 바뀐 게 아니고요. 기억은 그대로, 기억 그대로 남아있고요. 리을이 없어진 거죠. 이건 지금 대표음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리을 기억 중에 리을이 없어지고 기억만 남은 겁니다. 아닌 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거 설명 잘못됐습니다. 적절한 건 3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